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소속 송현욱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물리영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설명에 앞서서 출제 개요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연계열 물리영역 모의논술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 그리고 충돌 현상에 관한 문제를 각각 출제하였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물리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서 관련된 물리적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심은 가를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운동의 예로서 지평면을 기준으로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데 이러한 포물선 운동은 수평방향 운동과 수직방향 운동으로 분해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수평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므로 수평방향의 가속도가 0이 되고 결과로서 수평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직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 1번은 물체 1을 연직 방향, 즉 수평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지고 정확히 2초 후에 물체 2도 물체 1과 같은 연직 방향으로 위로 던졌을 때 이때 물체 1을 던진 몇초 후에 물체 2와 충돌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물체 1과 2의 초기 속도는 모두 50m/s로 주어졌고 중력 가속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m/s 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물체 1과 2는 중력 가속도 g에 의한 수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던진 물체 2의 변이 y2는 v0t-1/2 gt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t는 물체 2를 던졌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V0는 초기 속도가 되는 것이고, G는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처음 던진 물체 1의 변이 Y1을 구하면 시간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써주면 물체 1에 대한 변이 Y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 1이 던졌을 시간은 물체 2가 던진 시간의 2초보다 뒤졌기 때문에 타임 t 플러스 2를 시간에 대입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은 두 물체의 변이가 같은 순간이 되므로 Y1은 Y2라고 할 수가 있고 이두 방정식을 이용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답을 구하면 4초가 나옵니다. 이때 4초는 나중에 던진 물체 2를 던졌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물체 1을 던진 후몇초 후에 두 물체가 충돌하는지 구하려면 t 플러스 2초를 해주면 6초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는 물체를 40m/s의 속도로 수평면에 대해서 60도가 되도록 위쪽 방향으로 던졌을 때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중력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10m/s로 주어졌고요. 루트 3을 1.7로 가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먼저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초기 속도를 V0라고 놓았을 때 이것은 문제에서 40m/s로 주어졌습니다. 수평면과 수직 방향, 즉 y 방향의 초기 속도 성분을 구하면 V0y는
V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데 이것은 수평면과 물체를 던진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초기속도 V0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초기 속도 성분은 V0y라고 하고 이것은 34m/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최고 높이 h에서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 vy는 0이 되어야 되므로 vy는 v0y-gt에서 vy를 0으로 놓았을 때 시간 t에 대해서 구하면 물체가 최고 높이에 이르렀을 때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방정식을 풀면 시간에 대해서 풀면 3.4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게 되므로 y축 방향의 위치 h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 속도와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g h vy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최고 높이에서는 y방향의 수직방향의 속도 성분 vy값이 0이기 때문에 vy를 0으로 놓고 y축의 위치 즉 h값을 구하면 최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h는 즉 수직방향의 최고 높이는 57.8m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을 하면 58m 혹은 60m라고 정답을 써줘도 무방합니다. 다음 제시문을 보면 나 제시문인데요. 나 제시문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지만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하여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전체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다 제시문에서는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현상에서는 일관되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 전과 후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충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충돌 전과 같으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충돌 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소리나 열 에너지 등으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보존되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러한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충돌 현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경사로와 수평로로 이루어진 마찰이 없는 도랑 길을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하여 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높이 h 위치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1이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경사로 아래로 내려와 수평한 곳에 정지해 있는 물체 2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물체 1과 물체 2의 질량을 각각 2kg, 1kg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충돌 현상에서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한다고 가정을 할 때 물체 2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 h'을 h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높이 h의 위치에 있는 물체 1이 경사로를 내려와 중력에 의해서 경사로를 내려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m1gh는 2분의 1 m1v1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1gh가 높이 h에서의 물체 1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2분의 1 m1v1 제곱이 됩니다. 이 두께의 값이 같아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이때 V1에 대해서 구해지면 V1은 루트 2GH가 되고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1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운동에너지, 탄성충돌이라고 그랬으니까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보존됐을 때 2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물체 1이 2kg, 물체 2가 1kg, 그 다음에 물체 2는 수평 면에 정지해 있으므로 V2는 0이라고 값을 각각 대입을 하면 1번과 2번식은 3번과 4번과 5번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식을 연립하여 V2', 즉 충돌 후에 물체 2의 속도를 V2'이라고 하면 V2'을 3분의 4 루트 2gh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 2의 물체 2의 최대 도달 높이 h'은 물체 2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서 h', 즉 물체 2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m2gh'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치 에너지는 충돌 후에 물체 2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게 됩니다. 이것은 2분의 1 m2v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h'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2' 제곱 나누기 2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위의 식으로부터 v2'에 대해서 3분의 4 루트 2gh를 치환을 해서 h'에 대해 정리를 하면 물체 2가 물체 2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 h'을 9분의 16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두 물체가 완전 비탄성 충돌할 때 물체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 총합이 얼마나 다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같게 되므로 충돌 후에 물체의 첫 번째 물체 1의 충돌 후의 속도를 v1', 물체 2의 충돌 후 속도를 v2'이라고 하면 이것이 같게 되므로 v'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m1이 첫 번째 물체의 질량이 2kg, 두 번째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했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은 2v1이 3v'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최대 도달 높이 h'은 v' 제곱 나누기 2h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v' 대신에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유도했던 2v1이 3v'과 같다라고 나왔을 때 v'은 3분의 2 v1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에 대해서 풀면 9분의 4h가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물체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 h'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충돌 전과 후의 운동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의 총합은 2분의 1 m1v1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 2에 대해서는 충돌 전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물체 2에 대한 운동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때 물체 1의 운동에너지가 바로 위치 h에서의 위치에너지와 같게 되므로 n1g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에너지의 총합은 2분의 1 m1 플러스 m2 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운동에너지는 최대 높이 h'에서의 위치에너지와 같게 되므로 m1 플러스 m2 gh'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의 합을 차이를 구해주면 2gh-3gh'이 되겠죠. 왜냐하면 m1이 2kg이고 m2가 1kg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질량을 대입해주면 2gh-3gh'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h'은 앞선 문제에서 9분의 4 h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h' 대신에 9분의 4 h를 대입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에너지 차이는 3분의 2 g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돌 후와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를 빼주는 순서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gh라고 써도 답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출제된 문제의 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 논술 자연계 물리 영역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